안녕하세요. 여행 영상에 이어 이번엔 동네 부근 가성비 최고 맛집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디저트와 전망이 멋진 카페도 함께 봐주세요. 우선 중국집 만다린부터 가볼게요. 점심 코스를 10,000원에 제공하네요. 진짜 이 요리가 다 나올까요? 중국인들이 직접 운영하세요. 런치 정식 2인분 시켰어요. 우선 연두부 샐러드가 나왔는데 소스가 달콤하면서 새콤합니다. 알몬드는 고소하고 오이는 상큼해요. 제가 좋아하는 새우 요리 나왔네요. 크림 새우로 선택했는데 크림 소스가 정말 많아요. 새우 사이즈도 커요. 다음에 크림 새우 만들기에 도전해 봐야겠어요. 10,000원 가격에 새우를 먹을 수 있다니 행복합니다. 이제 찹쌀 탕수육이 나왔는데 양도 인분치고 많네요. 고기도 소스도 맛있어요. 중국집에서 탕수육 안 시키면 서운한데 새우와 탕수육까지 먹어요. 탕수육 소스 맛도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이제 식사로 짬뽕과 짜장이 나왔어요. 짬뽕에 오징어가 많이 들어갔어요. 오징어가 얇게 썰려 있어서 죽순인 줄 알았는데 쫄깃해서 물어보니 오징어래요. 이게 짬뽕에서 빠질 수 없는 죽순이죠. 버섯과 배추 그리고 청경채도 들어가고 면도 쫄깃하고 국물도 짜지 않고 맛있답니다. 오징어부터 먹고 있는데 계속 나오네요. 짜장면도 평범해 보이지만 맛있어요. 어떠셨나요? 10,000원의 행복. 매일 오고 싶지만 다이어트상 참아야죠. 이제 커피 마시러 멋진 카페로 갈게요. 중국집에서 큰 도로 쪽으로 100m만 내려가면 기흥호수가 있는데 바로 입구에 있어요. 주차장도 넓고 잘 꾸며져 있어요.
2층은 식사하는 곳이고 3층은 음료 마시는 곳이에요. 2층인데 넓고 분위기 있죠? 오늘 딸과 같이 와서 음료 마실 거니까 3층으로 올라갑니다. 카페 이름이 The View인데 이름처럼 전망이 좋아요. 티라미슈 케이크 하나 시키면 이렇게 과일과 함께 나오는데 예뻐서 깜짝 놀랐습니다. 케이크와 과일 세트가 7,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호박과 크림을 이용한 조그만 장식이 예쁘고 맛있어요. 이건 껍질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깠을까요?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멜론이에요. 딸도 맛있게 먹고 둘 다 감탄해서 당근 케이크를 더 시켰어요. 아, 정말 요리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딸과 행복한 순간 함께 나눴네요. 기흥호수공원은 조정경기장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호수를 따라 걸을 수 있는 길도 있으니 시원한 계절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보령 머드축제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에 감사드립니다.